해보죠.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우파 스타일. 네, 여러분. 술제 갔나요? 짠! 안녕, 방울이들. 오늘 제가 경주에 왔어요. 오늘 경주월드를 가려고 아침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파서 버거킹 와퍼를 먹으러 갈 거예요. 해외 버거킹 같죠? 경주월드에 도착했어요. 우와, 신기해. 와,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줄 기다리는 곳에 핑크 뮬리가 있어요. 예쁘죠? 저희는 여기서부터 1시간 2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간다.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엄청 무서운 걸 봐서 재밌다. 예쁘다. 핑크 뮬리에서 사진 찍고 가려고요. 저는 지금 크라크라는 놀이기구를 사러 가고 있어요. 엄청 오래 기다리고 다음이 아마 제 차례인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쳤어. 또 배고파서 콜팝을 먹으러 왔어요. 놀이공원은 역시 중국들이 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가보려고요. 지친 소리는 갑니다. 안녕. 저는 울산 카페 구유림에 놀러 왔어요. 되게 요즘 새로 생긴 카페고 핫하고 엄청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짠.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빵이 진짜 맛있대요. 여기는 빵이 진짜 맛있던데 오후 내니까 벌써 이거밖에 없어요. 벌써 아니 이틀 만에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따뜻한 티를 마시고 있어요. 뜨거. 얘 카페 되게 좋다. 이거는 구유림 치즈케이크. 딱 두 개밖에 안 남아서 하나에 가져왔어요. 진짜 맛있다. 이제 살 것 같아. 다음 날이 되고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저는 서울을 갑니다. 멍피곤. 안녕 방울이들.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 짜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택배가 들어가지 못하게 엄청 많이 왔어요. 오마이갓. 이거는 제가 내일 MLB 화보 촬영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를 킥으로 받았거든요. MLB 룩북을 되게 애정해가지고 이번에도 MLB 후리스 룩북을 찍게 됐어요.
뭔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킥으로 받아서 룩북은 웬만하면 제가 코디를 하고 기획 같은 것도 대부분 제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번에는 항상 MLB 룩북만 촬영하다가 이번에는 MLB 화보까지 같이 촬영을 하기로 해서 더 뭔가 좀 부담이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번 MLB는 얼마나 또 예쁠까? 너무 예쁘다. 이거 뭔가 내 스타일인데? 여기다 뭔가 부츠 같은 거 신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어때요? 요즘 또 수우파 유행해서 나 비니 되게 써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딱 내 스타일이야. 여기는 제 작업방인데, 여기도 MLB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매 시즌 인기 있는 상품들은 다 갖고 있어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옷을 코디를 해봐야겠죠? 저는 우선 행거에 하나씩 건 다음에 코디를 맞춰봐야 돼요.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MLB는 약간 화려하니까 제가 또 화려한 걸 좋아하거든요. 화려하고 약간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매치하는 걸 좋아해서 첫 번째 코디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옷 입으니까 강아지들이 어디 가는 줄 아나. 첫 번째 코디는 약간 이런 식? 파랑파랑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영상에서는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짠! 두 번째 착장. 개인적으로 되게 무난하고 요즘 유행하는 수우파 스타일. 어때요 여러분? 술제 같나요? 짠! 세 번째 착장. 이번 년도 처음으로 베레모를 써보는 것 같아요. 이 착장도 귀엽죠? 안에 그냥 원피스, 미니 원피스만 툭 걸쳐 입어서 약간 모자랑 가방, 양말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줬어요. 짠! 다음 착장으로 짠! 이거는 MLB 사이트를 보니까 되게 공주공주처럼 코디를 했길래 저는 약간 데일리하게 이렇게 이 코디가 뭔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음 코디 짠! 이거는 긴 후리스 안에 약간 이런 핫걸 어때요? 이런데 약간 멋있음을 좀 넣었어요. 힐 이런 후리스는 그냥 막 걸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다음 코디. 드디어 끝났다. 집은 난장판.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코디가 끝났으니 이제 기획안을 다시 만들고 정리를 해보겠어요. 벌써 당장 내일이 촬영이라서 뭔가 떨리네요.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놓고 이거는 내일 촬영하는 스튜디오로 퀵을 보내야 돼요. 근데 내일 뭔가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네요. 아, 끝! 내일 아침에 퀵을 보내면 뭔가 차가 막히고 변수가 생길까봐 회사에 연락해서 지금 퀵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겨울옷이라서 엄청 무겁거든요. 여름옷이면 제가 들고 갈 텐데 겨울옷은 들고 갈 수가 없다. 드디어 MLB 코디가 끝났어요. 행복해라. 택배를 까고 있어요. 이거는 제 친구가 귤을 보내줬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 저의 구세주 효소가 도착했어요. 진짜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효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준비를 다 끝내고 저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비빔면을 먹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먹어야겠어. 짠.
짠. 이게 팔도 비빔면 매운맛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매운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운맛으로 샀어요. 짠! 비빔면이랑 제가 짠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붓기차를 먹어요. 그럼 먹어볼게요. 늘 촬영이지만 먹고 싶은 거는 먹어야 해. 너무 배고파. 오늘 바빠서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미팅하면서 커피만 마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원래는 밥 같은 거를 진짜 많이 해먹는 편인데 가끔 식단이나 이런 거 하는 날에는 매운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면을 먹었어요. 짠, 다 먹었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는 무조건 식후에 효소라이너를 먹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뭔가 더 관리를 하는 느낌? 광고 아님. 이제 배부르니까 TV를 좀 보면서 저는 쉬겠어요. 항우리들, 저는 지금 준비를 아침에 후다닥 하고 오늘 드디어 MLB 룩북 촬영이에요. 아침에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이런 날 마음에 안 드는 느낌. 얼른 촬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촬영할 장소는 여기에요. 촬영 끝나고 이제 화보 촬영이 시작했어요. 여기는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다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죠. 다 씻고 났죠. 예쁘다. 오케이, 둘, 좋습니다. 오케이, 둘, 예쁘다. 지금 가기 좋아요. 로고 한 번만 잡아주세요. 왼쪽.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거 등록하려니까 거기. 아,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얼른 쉬어볼게요, 여러분. 안녕. 너무 고생하셨습니다.